네, 하와이 이북도민연합회가 지난 토요일 알라모아나파크에 있는 맥코이 파빌리온에서 제12회 정월보름 대잔치를 열었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. 하와이 이북도민연합회가 정월보름 대잔치를 열었습니다. 정월대보름은 이미 지났지만 실향민과 그 가족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였습니다. 실향민들을 모시고 보름 대잔치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.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노는 흥겹게 놀고 이러면서 가시는 그런 날입니다. 이날 행사에서 하와이로 유학 온 한국 관광대 학생들은 북한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. 또 최근에 앨범을 발표한 하와이 동포 가수 강미미 씨의 신곡 발표와 한인 농악단의 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공연도 펼쳐졌습니다.